2023년 10월부터 저희가 백만 간으로 열정적으로 지금 사업들을 다들 진행하고 계시죠. 이런 여러 사장님들 중에 오늘은 아주 열정적으로 백만갑을 하고 계신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스피치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포 사라트센터 소속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훈 허미애 국장님의 진주 같은 파트너,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요, 제 19살 때부터 에스테틱 샵에서 체형 관리사로 사람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제 직업을 살려서요, 현재는 백만갑의 저희 사업의 무기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사례를 이 자리를 통해서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콜드 컨택도 좋지만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의 계보도 속에 있는 회원분들을 깨우는 그런 백만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첫 번째로는 그 명단 속에 계시는 분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하고 스폰서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을 전하면서 체험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 체험인데 일단은 샘플링을 하는데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중요하겠죠. 그래서 먹고 쓰고 바르는 건데 가장 저는 많이 하고 있는 게 일단 생모단수, 그다음에 비타민C, 칫솔입니다. 그래서 각각 전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필요로 한지에 따라서 같은 제품도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비타민C 너무 좋아요, 꼭 드세요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비타민C 먹으면은 어때요? 입에서 침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안에서 침이 발생하는 나의 효소인데요. 그분들께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해지고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입안의 구강의 건강이 먼저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입안에 침이 나올 수 있으려면은요, 가장 건강한 건 나의 효소기 때문에 비타민C를 4시간 간격으로 꼭 500ml짜리를 드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샘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칫솔 같은 경우도 애터미 칫솔이 초미세모 칫솔이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애터미 칫솔 좋다는 건다 아는데, 이 또한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의 연령층들이 좀 높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다른 또 멘트로 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50대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많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들을 드시면서 혈관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약해지면은 잇몸에 피가 더잘 생기게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전할 때,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이 있으시거나, 그래서 그런 약들을 드신다면은요, 다른 분들보다 혈관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잇몸 질환이 잘 생기셔서 정말 미세모 칫솔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칫솔이 초미세모 칫솔이고요, 이게 그렇게 좋다는 금이에요, 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그분들께서 칫솔이 새로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썼던 애터미 칫솔이 아닌가요? 라고 하셔서, 아니요, 같은 칫솔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으셨죠? 라고 했더니 처음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모단수인데요. 날씨가 춥다고 하더라도요, 대부분 두피에 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20, 30대 분들의 탈모 환자도 이미 천만 명이 넘었다고, 우리나라에 천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전 생모단수를 평소에 갖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사실상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두피에다 뭔가 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그렇고 분사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날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공병에다가 저는 롤러 공병에다가 담아서요. 이렇게 두피에 이렇게 문지를 수 있도록 되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준비를 해서 그거를 고객분들께 만나면 선물로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시로 이렇게 두피에다 발라주시면 두피에 열을 내려주면서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요. 대부분 안구건조증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깨, 목이 결리면서 얼굴로 안압, 그러니까 눈으로 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열이 자꾸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머리 열을 내려줘야 눈에 안압도 내릴 수가 있어요.
평소에 눈 건조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려면은 두피 열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두피에 수시로 발라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품에 대한 부연 설명, 꿀팁들을 또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미리 이야기를 스폰서님과 나누고 그분들께 전하면서 제품에 대한 게 전해주면 매출이 또 생겨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세미나로 올 수 있게끔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얼마 전에 양재 부업과 세미나 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이제 하신 일인데요. 기본도수계 계신 분 중에서 다단계 꾼이신 분이 있었어요. 다단계를 많이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이제 세미나장으로 초대가 되었고 세미나장에 오셨더니 그분이 아무래도 다단계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무한단계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꽂히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팀에서 신규 초대가 잘 안 이루어졌었는데 이 한 분을 통해서 신규 두 분이 바로 그날 오시게 됐고 이번에 있는 이번 주도 부업과 세미나 때 또 새로운 분을 또 초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이 일을 낸다고 했던 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제품을 전하면서의 소비자로서 컨택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미나 초대를 할 수 있는 명단을 적어보고 그 부분을 스폰서님들과 상담해보는 게 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백만갑은 SNS로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저의 활동하는 거와 제가 먹고 쓰는 걸 자꾸 노출을 해요. 그랬더니 최근에 한 외국 분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너가 혹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제품인 거냐? 라고 하더니 최근에 만나기로 약속을 지금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영어로 된 걸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NS로도 백만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령대별 사업을 전개하는 건데 제가 요즘에는 20, 30대, 20대 분들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뭐 생활용품에 관한 것들도 좋겠지만 사실상 좀 더 친숙한 거는 바로 메이크업 제품,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2030 뷰티 크리에이터.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을 이용해서 해외 사업 쪽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의 이제 콜드 컨택, 근데 콜드 컨택도 좋아요. 이거는 제가 웜 컨택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같은 경우 콜드 컨택으로도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는데요. 식당에 가서 식당 사장님께 정말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두피 케어 이야기를 때, 그러니까 두피 뭐 생모당시 뿌려주고 애터미 스칼프 샴푸 해주고 이런 두피 관리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의 두피에 관심이 있어서 센터를 방문하는 일도 있고 저와 함께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식당에 어떤 중국인 학생이 왔는데 그 사장님께서 혹시 애터미 아냐? 알아보자 라고 했더니 바로 또 미팅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던지는 게 콜드 컨택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컨택이든 명단이 있는 사람에게 만나서 무엇을 전할지 첫 번째를 생각을 하고 최종 목표는 우리가 세미나로 초대를 하기 위한 그 노력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의 꿈이 이뤄지시길 바라면서 이상 저의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만갑, 백만관을 이렇게 본인의 스토리로 저희들한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사업의 노하우도 저희가 공유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꼬리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백만갑 활동으로 저희가 제품으로도 전달하고 또 사업적으로도 전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애터미 사업의 무미는 재심 합력으로 이루는 직급에 대한 도전, 그리고 유지, 그리고 달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세 분 정도 사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를 공개해 주실 분은요. 저희 안현숙 세이즈 마스터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저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일즈 마스터 안현숙입니다. 이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저는 제 직장은 피부와 탈모 쪽 관련된 쪽을 일을 하면서 에스테틱을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저는 샵을 경영하면서 미국에서 메디케이라는 회사의 방판 쪽에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까지도 하면서 핑크 그레이저도 받고 나름 세일즈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장세희 팀장님과 황명설 팀장님, 노아훈 국장님과 노성원 본부장님, 위로는 박영찬 총장님이십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2022년 10월에 황명설 팀장님이 주신 동영상을 통해서 CTS 박한길 회장님의 동영상을 밤늦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다가 그걸 보면서 제가 밤에 늦게 보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1시쯤 돼서 그 동영상을 다 보고 정말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애터미를 알고 있는 게 아주 얄팍하게 그것도 아는 것도 아니면서도 애터미를 알아보려도 하지도 않았고 누가 마음에 거절만 많이 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애터미라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쓰신다는 확신이 오면서 아,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회개하면서 애터미를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2022년 11월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1년이란 시간 동안에 하면서 이번에 이제 정말 애터미를 도전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진짜 이를 도전을 하기 전과 하기 후는 엄청나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전을 하기 전에는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거 안 하고 싶어. 그냥 이번에는 그냥 안 할래요라고 했는데 스폰서님과 재심 합력을 하면서 된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더니 시작이 정말 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전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와 소비자를 자꾸 찾게 되고 또 소비자로 달아났지만 연락도 안 했던 사람을 자꾸 하게 되면서 시간을 되는 쪽으로 제가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당연한 진리인데도 놓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도전은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이런 걸잘 쓰려면 애터미 진짜 일을 하려면 도전만이 살 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전 이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제 바램은 정말 이제 애터미 일이 1년이 지나고 또 2년 차가 이제 접어들면서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도전으로 인해서 저한테는 정말 잘쓸수 있는 시간과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울 수 있는 스폰서님의 재심 합력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정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나도 합력해서 파트너님과 합력해서 정말 이 애터미에서 진실한 이 애터미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만이 살 길이었다라고 오늘 스피치 해주신 저희 안현숙 세일즈 마스터님, 끝까지 도전하시고 스폰서님들과 손꽉 잡으셔가지고요.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스피치는요. 김은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일산 마두탑에서 지금 강주영 본부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김은비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직은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면서 버티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아빠께서 밤에 한 11시 반경에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애터미라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걱정되는 마음에 유튜브에서 애터미라는 사업을 검색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큰 비전을 느껴서 아침까지 애터미를 공부하면서 비전을 본 다음에 지금의 센터로 찾아가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에서 비전을 본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이 너무 좋고 가격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독교적인 색깔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저의 제 이름에는 찬양으로 은혜의 단비를 뿌려라라는 뜻이 있는 만큼 기독교적인 색깔이 있어서 좋았고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할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무대가 점점 사라지고 코로나로부터 무대가 점점 사라졌었는데요. 그 무대를 애터미 무대에 서면서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꿈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이번에 심포드림을 통해서 제가 사업이 좀더 성장했는데요. 분당 탑과 함께 본선 2차에 진출할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족들과 함께 음악 학원을 했었는데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었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가족들과 다시 한번 뭉칠 수 있었고, 또 저희 87세 할머니께서 애터미를 함께 전하고 같이 해주셔서 할머니를 세이지 마스터에 보내게 되면서 팀장 도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꿈을 키우고 함께 하고 싶은데요. 저희 할머니와 함께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열심히들 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분비 다이아몬드 마스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7세 할머님이 지금 애터미의 세일즈 마스터이신데, 지금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해주시는데, 목소리 들으셨죠? 너무나 정정하십니다. 좋은 제품을 가지고 또 애터미를 만나셔서, 그리고 큰 꿈을 이 애터미 무대에서 또 이루시라고 김은미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아, 세일즈 마스터님 건강하세요로 바꾸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 마지막 스피치는요, 최동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신가요?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전남 순천에서 19년째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는 최동인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2019년 보험 고객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고, 저희 스폰서는 장혜정 본부장님, 장혜란 총장님이십니다. 처음 애터미를 접할 당시에는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연금성 시스템 소득에 매료되었고, 애터미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해지는 소비자층과 그리고 회사의 그 신뢰, 그 제품의 신뢰, 그 미래의 비전은 나아가서는 그 연봉이 아닌 그 1억을 버는 연봉이 아닌 월소득 1억의 고소득을 볼수 있다는 시스템 소득에 매료되었습니다. 보험을 오랫동안 했지만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꿈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이 애들이 생겼습니다. 애터미는 사랑입니다. 저는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보험 영업으로 세상에 성공은 공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간단한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마라톤을 하려면 42.19km를 달려야 하는 목표가 있고 같이 달려가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간 점검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3년을 몰입하면 성공한다는 1만 시간의 법칙,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약간 그 사람들마다 약간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큰 수레를 움직이려면 거대한 크기와 무게의 심적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목표를 가지고 세분화하면 팀워크로 같이 하는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성공의 수레바퀴는 굴러갈 수밖에 없고 그 수레바퀴는 기다란 쇳덩어리의 기차가 되어 기차 한량이 되어 그 기관차 그가 기다란 20량 30량의 기차를 끌고 갑니다. 애터미는 최종적으로 긍정과 열정의 목표를 공유하면 함께 성공하는 복제 시스템입니다. 사업입니다. 저는 올해 3월이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에 달성할 겁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애터미를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이 됩니다. 작은 수레바퀴가 큰 수레바퀴가 되고 큰 수레바퀴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난관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최동인의 성공의 수레바퀴는 쉼없이 굴러갈 겁니다. 여러분 아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 소득으로 비전을 보시고 애터미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꿈도 찾으시고 그리고 애터미의 성공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연락을 드리라고 하셔서 오늘부터 아마 전화가 불이 날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하시고 3월 달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 핀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도 한번 스피치 멋지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준비된 스피치는 이것으로 끝났는데요. 저희 아까 몽걸어 여기 사장님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고 리더 메시지를 가도 괜찮을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이제. 아까 마이크가 안 열려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울란바토르 유비톱 이제 센터장 다미르라고 합니다. 샤룽그로스 마스터입니다. 저는 지금 이양수 본부장님, 백수욱 준자님 그리고 많은 이제 스폰서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우선 답해. 저는 19년까지 한국으로 오고 가면서 몽골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든 어떤 화장품이든 이런 원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거꾸로도 한국에서 좋은 건강기능식품 이제 화장품을 좀 납품 수입을 하려고 좀 찾는 사이에 내 아랑 이제 사장님의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고 이제 만나면서 몽골에 제일 이제 맞는 사업이 애터미 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19년 이제 12월 달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 투자 관련되는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몽골의 이제 제품이 이제 생산하는 제품은 많이 없고 거의 86% 87%가 거의 수입을 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누군가의 가지고 오는 제품을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데 나한테 이익은 없고 내가 다 쓰기만 하는 사람들만 많습니다. 그리고 몽골이 이제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제 되면서 22년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사람들의 재산이나 물려받는 재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월급도 되게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돈은 비리하고 삶의 질이 좀 높여줄 수 있는 일이 비리하고 그러다 애터미가 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터미를 저는 이제 시작하게 됐고 저는 그 전에는 다단계 막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되게 나쁜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해보는 경험은 없지만 그냥 그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듣는 건 나쁘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처음엔 이거 해도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망설였는데 박한길 회장님의 이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본사에 가가지고 본사의 임원들도 만났습니다. 임원들 만나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게 됐고요. 오자마자 이제 애터미를 알리고 제품 가지고 왔어 알리고 나서 거의 12만 명의 이제 애터미
회원을 이제 처음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메가 몽골에 진출하게 됐고요. 아, 그렇지만 저는 이 사업에 처음이다 보니까 아, 얀보다 치른 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봤는데 이제 많은 파트너들을 생겼고요. 이제 몽골에는 소비자만 많이 만들면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들도 많이 열심히 이제 거의 4년 동안 Zoom으로 이제 애터미를 알리고, 그래서 이제 몽골 사람들이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이제 톱 센터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몽골, 글로벌 애터미 몽골리아 회사에다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좀 우리가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애터미가 좋은 자리를 좀 잡고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다단계에 대한 안 좋은 의식을 좀 없을 때는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리더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 사람들이 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몽골에서는 이제 유럽 쪽으로도 나가기 좋고 러시아, 중국의 이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최고의 좋은 이제 시스템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이제 지금 러시아에 좀 많이 나가고 있고 유럽에도 나가고 있고 일본으로도 나가고 있고 왠지 모르겠지만 몽골인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징기스칸에 뭐가 있는지 몽골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자리들을 더 잘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애터미에 정말 이제 세계인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스피치를 마칠게요. 꼭 한국, 몽골에서 한국, 이제 한국에서 몽골로 사업하시면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네. 애터미 제품을 통해서 소비가 정말 소득이 되는 원리를 가지고 몽골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터미를 도구를 선택하신 타미르 샤론루즈 마스터님, 글로벌 리더로 꼭 큰 성장 이루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통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순서입니다. 2024년 슬로건, 철저하게 하든지 처절하게 하든지, 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 단어가 저희 이 리더님과 굉장히 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변인성 단장님 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마스터 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도 글로벌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네요. 우리 오산탑, 우리 오산탑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병인 글로벌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더라? 싱갈탑. 싱갈탑에 많이 모였네요. 우와. 동대문탑. 동대문탑 어디 계세요?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밑에 있네요. 우리 울진탑에도 있고요. 센터에 많은 분들이 모여있네요. 분당탑. 분당탑.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모여있네요. 사업을 참 열심히들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업은, 내가 성장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본인이 먼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남 앞에 나서서 어떤 일들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반드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본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우리 글로벌 통합조에 탑 글로벌 통합 조회의 스피치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고 또 그 스피치를 통해서 내가 많이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우리 스피치를 이렇게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이 스피치를 구하는데 되게 어려워해요.
어제도 늦게까지 스피치가 취합이 안 돼가지고, 취합하는 사람이 밤 12시에 전화 와갖고 잠도 못 자고 있대. 네? 근데, 내가 한 발 한 발 성장하는 데가 스피치를 많이 쓰는 사람. 네. 그래서 나를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돼, 어느 정도 리더가 되면 그냥 스피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스피치를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거, 나의 생각, 또 나의 꿈, 나의 목표 이런 걸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나서서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많이 성장한다. 그리고 우리 탑그룹의 모든 공지가 국장 이상방에 최고 먼저 공지가 나가고 있는데, 그 공지가 나가면 그 국장님들이 각 산하에 빠르게 전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CTM 활용에 빠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 방에 떠도 안 떠도 그냥 국장 방을 안 봐. 네? 다른 톡들은 안 봐도 탑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장 톡방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고, 또 뭐 국장방, 본부장 이상방, 총장방 이런 것들은 최고 우선으로 검색을 하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더들은 물론 후원을 많이 나가고 필드 후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내가 CTM의 어떤 공지가 떴을 때 내 파트너들을 CTM 안에 얼마나 빠르게 전달하고 집어넣냐에 승패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CTM을 놓치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각자의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겠어요. 근데 CTM을 활용을 하게 되면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꿈을 꾸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파트너들은 거의 자발적이지가 못해요. 자발적인 사람들은 내가 시스템에 자발적이고 뭐 센터 활용 자발적으로 하고 스폰서 활용을 잘하고 회사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요. 내가 수동적으로 스폰서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면 많이 싫어지죠. 내가 움직이니까 또 오라 그래? 또 가자 그래? 난 가기 싫은데? 이렇게 되면 내 사업을, 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사람을, 수동적인 사람을 자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스템에 안내를 해야 되고 모든 공지를 빠르게 전달해서 직접 통화하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는 안내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가리키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안에서 가리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야 자발적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 성공하는데 빠른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나는 도와주는 사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 산하가 지금 오늘 이 줌 미팅에 몇 명이 들어와 있냐, 원데이 세미나에 내가 내 산하로 몇 명이 가 있냐, 그 다음에 결과가 석세스 세미나에 총 몇 명이 있냐가 그 한 달의 결과, 또 나의 그룹의 결과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몇 명이 모여 있냐가 결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나로 인해서
진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스템에 안착이 되어 있는 사람이 20명이 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20명이 넘기가. 2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탄력이 붙기 시작해서 급속도로 성장한다.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의 내 산하로 20명이 넘어갈끔, 그러니까 내 소실적 산하로 20명이 넘어갈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하냐? 내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센터 출근, 센터 미팅, 스폰서 미팅, 원데이 세미나로 통해서 석세스 세미나까지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요즘 사업 설명하는 것이 그냥 필드에서 사업 설명하고 또 1대1로 테이블 미팅으로 사업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센터의 사업 설명 시스템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세미나에만 많이 치우치고 또 부업가 세미나에 이렇게 치우치고 있는데 일단 센터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센터 시스템을 사업 설명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1대1로 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초대해서 누군가가 리더분들을 통해서 직접 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원데이를 가고 그 다음에 석세스를 가면 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확률이 더 많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건너가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석세스로 바로 초대하는 부분 또 원데이로 바로 초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와보면 그 사람이 아는 것도 없고 들어도 이해를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원데이를 참석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석세스에 바로 가도 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단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을이 되고 센터에 있으면 갑이 된다고 그랬어요. 갑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답이 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와 을이 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 와서 뭔가 일을 해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밥에서 얘기하는 거와 을에서 얘기하는 게 들리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가볍게 얘기하고 제품 전달하고 제품으로 얘기해서 센터에서 사업 설명으로 해가지고 리더분들과 미팅을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다. 자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세가. 듣는 자세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일을 했으면 더 성장의 속도가 좀 붙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탑 그룹의 최상위 그룹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분들은 지금까지 시스템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시스템을 계속 먼저 드세요. 구축하고 나가는 이런 분들이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계속 시스템 강조를 하고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우리 사업자분들이 그걸 활용을 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내가 하겠다. 또 부업을 하던 사람, 내가 개인적인 일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반드시 시스템을 정해놓고 그날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 왜?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가 애터미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걸 잡으려면 내가 정해진 이 시간을 내가
다른 일에 먼저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도 매일 애터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시스템 타는 게 두 번 내지 세 번을 타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들쭉날쭉한다 그러면 성공하는 길은 너무 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치우치고 있지만 내가 정해놓은 시간은 애터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우리 사업이 뭐 큰 돈 투자하고 뭐 큰 시간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장의 속도는 빨라진다. 그리고 스폰서와 긴밀하게 많은 소통하는 사람 어떤 얘기든지 많이 소통하는 사람 스폰서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얘기할 거리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나 혼자 생각으로는 절대로 성공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시스템 활용하고 스폰서 활용하고 스폰서와 상담을 많이 하고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정해놓고 일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성장이 무진장이 빨라지지 않냐. 저는 우리 사장님 내가 모두가 빠른 성장을 하기를 바라요. 1년에 두 직급 이상씩 가야 된다. 왜 두 직급 이상 가야 되냐. 직급이 움직이면 팀의 직급이 그 목표가 딱 생겨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같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멈춰 있다 그러면 저 직급을 계획해서 그 팀이 직급을 계획해서 그걸 가야 된다. 그래야 성장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을 한다. 그래야만이 1년에 두 직급 이상 성장을 함으로 해서 직급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익이 같이 등달아서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세워서 올 한 해 지금 1월달 벌써 1월달이 지금 말일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죠? 이번 다음 달에는 부정 세고 이러면 또 한 달이 그냥 싹 없어지죠? 그죠? 3월달 금방 3월달 와요. 그러면 다시 또 6개월이 금방 가버려요. 엄청 빨리 가요 시간이. 그래서 한 달 한 달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또 연초에 여러분들 계획하고 목표했던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루시기 바랄게요. 네. 그래서 올해는 2024년은 반드시 여러분들 본인들 해로 만드세요. 본인들 해로.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 애터미의 주도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많은 걸 하고 싶어서 또 해외 시장 많이 뛰려고요. 그래서 2월 달에도 제가 뭐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고 중국도 한번 들어갔다 왔고 2월 24일 날 또 다시 중국 세 군데를 방문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중국 시장, 가까운 중국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제가 직접 그 시스템, 탑프로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이제 올해 완전히 안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지역에 있는 중국 어디 그 센터마다 다니면서 시스템 구축하고 또 종소상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거기에 맞게끔 제가 하려고 센터 방문들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계획 잡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제가 중국을 안착시키자. 탁구럽 전체가 안착을 시킬 수 있게끔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각 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또 라인 미팅도 하고, 또 한국에서 언제든지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만들려고, 올해 중국 시장에 제가 많이 뛰어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시장도 많이 펼치시고, 또 특히 국내는 단단해질 수 있게끔, 해외 시장보다가 국내 시장이 더 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이 국내가 탄탄해야 해외도 나가서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소홀히 하지 않고 시스템 활용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올해 2직급 이상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10분 정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 반드시 이루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스템 참석의 중요성은 매번 이야기하셔도 또 중요하죠. 참석하는 거의 중요성, 그리고 또 활용하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자리를 꼭 주도적으로 만들으라는 메시지, 그리고 두 직급씩 성장해서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조직들이 더 많은 성장을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공지사항입니다. 한국 일정으로 2월 1일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요. 2월 2일 금요일 분당 탑센터에서 GSMC 세미나가 있고요. 2월 3일 토요일 서울과 부산 부업가 세미나가 있고요. 2월 4일 일요일 분당 탑 에서 연합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초대와 참석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써 1월 31일 수요일 글로벌 통합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시작하시면서 계획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1월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잘 되시는 일들 더더욱 잘 되시고, 그리고 2월 달에도 더 신나게 일하실 수 있는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구호는 다 아시죠? 올해는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입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고요. 스피커 다들 키우시고,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팝 화이팅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1월 31일 글로벌 줌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이제 음성어 다 키우셔도, 해제하셔도 됩니다. 구호 시작! 원 플러스 원 감사합니다. 모든 리더님들 감사합니다.